뭐잘 아시다시피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정화조 구실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네. 노폐물과 수분을 배설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이 산성도 알칼리도 아닌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기능. 중성을 유지하는 역할. 예, 그걸 항산성 유지라고 합니다. 예. 어떤 항산성 유지의 기능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기능. 네. 그다음에 빈혈을 예방토록 조혈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비타민 D를 대사를 통해서 예. 뼈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예, 중요한 그렇습니다. 장기이고 우리 몸 옆구리 뒤쪽 등 쪽에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만성 신부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정의에 의하면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의 배설 기능, 네. 즉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통해서 예. 정상보다 떨어져 있을 때를 만성 신부전이라고 그게 하고, 계속 오래 가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니까 예. 그 만성 신부전의 병기를 1기에서부터 5기까지 나누게 됩니다. 예. 그래서 5기를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네. 말기 신부전의 사구체 여과율은 건강한 성인의 사구체 여과율의 15% 미만일 때를 말기 신부전이라 하고, 예. 이때는 투석 또는 신장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5기까지 가면 15% 정도만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병원에 찾아오면서 선생님, 저 콩팥이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는 거죠. 네. 증상이 대체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3기. 예. 3기라고 하면 자기 콩팥 기능이 50%밖에 남지 않았을 때쯤 됩니다. 예. 그럴 때까지 별 증상이 없다는 아, 겁니다. 예. 지난주에도 뭐 외래 젊은 친구가 예. 아버지 이식을 받겠다고 왔는데 네. 자기는 전혀 증상이 없어서 몰랐다는 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거예요. 예, 불구하고. 말기 신부전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서 혹시 증상이 있었다고 하면 네. 5기, 즉 말기에 이르러서 뭐 식욕 부진이라든지 전신 소양증, 가려운 이런 증상, 네. 또뭐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아프다든지 뭐 눈에 띄는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연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우리가 좀 빨리 눈치챌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신호가 없을까요, 선생님? 증상 자체가 미미할 수도 있고 예. 이미 병기가 진행된 다음에 자각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신장병을 예. 눈치채기 위한 9가지 증상 이런 내용들을 아, 발표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거 그래서 가르쳐 그것이 주세요, 선생님. 첫째가 네. 소변이 탁하거나 붉은 뇨가 나올 때, 둘째는 소변에 거품요. 거품이 많이 있는 이런 거품뇨를 볼 때, 네. 그다음에 야뇨, 예.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는 일이 잦아질 때 또는 증가할 때, 예. 그다음에 소변량이 줄 때, 소변 양이 준다. 그다음에 네. 소변을 볼때뭐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을 때, 네. 그다음에 온몸이 이렇게 가려울 때,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가려울 때, 예. 그다음에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붓거나 이런 부종이 생길 때, 부종이 생길 때, 혈압이 오를 때, 예. 피로할 때, 필요할 때. 그다음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잘못 먹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줄 때, 네. 이와 같은 9가지 증상이 있으면 신장병을 의심해 보자. 그래서 신장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자가 진단, 부종이 있느냐 없느냐 자가 진단은 네. 소위 촛대뼈라고 하는 이곳을 예. 엄지손가락으로 좀 아프다 싶게 이렇게 한참 눌러서 네. 함요 부종, 예. 손가락 자국이 남으면 쑥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거는 비정상적인 부종의 측정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함요 부종을 측정을 할때 네. 아침에 바로 측정을 하게 되면 함요 부종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아. 누워서 있는 동안에는 부종들이 주로 엉치나 밑으로 가겠죠, 이런 밑으로. 넓은 등판으로 가기 때문에 안 예. 보이는데 오후에 오래 앉아 있다든지 하게 되면 예. 그 부종들이 발목 쪽으로 모이게 되면서 네. 양말 쫄때 이렇게 그 부종을 많이 보게 아, 된다든지 양말이 조이는 예, 부분이 쑥 들어가 대부분 있는. 다리에 부종을 느끼는 건 오후 시간입니다.